여기가 투잡고하고 재래시장이구나. 볼 거 많다. 자, 맛 좋고 질 좋은 수박 한 통 드셔보고 가세요. 예, 맛있겠다. 예. 저희 이거 수박 한 통 주세요. 아, 손님, 그럼 제가 제일 좋은 놈으로 하나 네. 드릴게요. 자, 딸딸 딸. 뭐야? 아, 잠깐.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전 투잡 구멍가게 사장 겸 차력사입니다. 아, 네. 네. 근데 이거 수박 잘 익었나요? 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네네. 네, 이거 드릴게요. 네. 자, 딸딸 딸. 자. 뭐 하시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됐어요. 안 서요. 네. 아, 드론자. 아, 뭐야 이거? 아, 중성. 네. 네, 경찰입니다. 네. 이렇게 침 뱉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수박을 막 먹여가지고. 이거 벌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만데요? 아, 이렇게 길거리에 침 뱉으면 벌금이 과연 얼마일까요? 아이, 저는 저기 관광객이라 잘 몰라요. 아, 첫 번째 문제부터 위기인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전 투자공화국의 경찰 겸 퀴즈쇼 MC입니다. 아, 괜히 긴장했네. 아, 어디가? 왜요? 아, 지금 벌금 안 내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되는데요? 1번 죽는다, 2번 사형, 3번 능지처참. 정답은요? 뭐 결국 다 죽는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봐드릴 테니까 침 뱉으시면 안 돼요. 아, 예. 조심하세요. 예. 어, 법이 왜 이렇게 세? 열 켤레 5,000원 기념 양말 사세요. 오, 진짜 싸다. 이거 한 켤레 주세요. 잘 오셨어. 네네. 아니, 우리 가게 양말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자, 네네네네. 봐봐. 나도 이렇게 신고 있는데 안녕 친구, 넌 누구리?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투자공화국의 양말 가게 사장 겸 구현 동화가입니다. 아, 예. 안녕, 난 양순이라고 해. 내가 사는 곳이 궁금하지 않니? 아, 저 안 궁금해요. 조용히 해줄래?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더럽게. 구매하시겠어요? 아, 예, 한 킬로만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뭐, 한쪽은 어디 있어요? 안녕 친구, 나 여기 있어. 내가 사는 곳이 정말 궁금하지 않니? 안 궁금하다고요. 조용히 해줄래?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친구야, 네 입에서 발냄새가 난다. 아이, 무슨 발냄새예요? 제 입이 뭐 발이에요? 발! 정답입니다! 뭐? 2단계 통과! 아, 뭐가 통과해요? 아, 저리 가요! 아,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혹시 관광객이세요? 예, 예. 명품이랑 똑같은 시계인데 한번 보고 가세요. 아니, 괜찮아요. 예. 에헤이! 명품이랑 똑같다니까요! 예? A급인데 3만 원에 드릴게요. 오, 싸네. 자, 골라보세요! 아, 그러면 요걸로 하나 주세요. 이거요? 예, 예. 이거는 4,800만 원입니다, 고객님. 뭐 짝퉁이 뭐 이렇게 비싸요? 네, 저는 투자공화국의 짝퉁 판매원 겸 명품 판매원입니다. 에? 고객님, 이런 시계는 짝퉁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네. 명품 옆에 짝퉁을 놓잖아요? 네. 티가 한 개도 안 나요. 자, 똑같죠, 똑같죠? 똑같긴 한데. 뭐야? 당신은 짝퉁 파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짝퉁 압수하겠습니다. 아. 주세요. 아, 잠깐만. 이거 어떤 게 짝퉁이야? 아, 너무 똑같아서 저도 모르겠는데요. 몰라? 과연 어떤 게 짝퉁일까요? 뭐야? 1번 왼쪽 시계, 2번 오른쪽 시계, 3번 예 얼굴. 뭐야? 아, 모르겠는데요. 지우개 찬스 쓰시겠습니까? 예. 지우개 찬스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3번 얼굴 찍겠습니다. 아, 3번 예 얼굴 선택하셨는데요. 뭐야? 탈락입니다. 3번 예 얼굴이 짝퉁입니다. 아니, 무슨 얼굴이 짝퉁이에요. 아, 뭐 이런 짝퉁을 달고 다녀. 뭐, 아, 짝퉁을 달고 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